자, 그러면 이런 방안을 두고 정도전 조주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먼저 관료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정도전 조준의 관료제의 특징은 지방사족에게 관료 임명권을 확대하는 겁니다. 관료 수가 늘었으니까 여기를 중앙세가나 기존의 권력층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과거 고려시대에는 별로, 물론 고려시대에도 올라온 사람 올라왔지만 아무튼 지방사족에게 좀 더 폭넓게 확대하자. 그리고 우루로 확대하면 관료 후보군이 크게 확대가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관료가 늘어나는 수보다 관료 후보자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강화하자. 로테이션을 강화하는 중에 철저하게 능력 테스트를 하면 결국 많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별하면 더 뛰어난 애들을 뽑을 수 있고 로테이션을 시키면 훨씬 공정하게 관료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뭐 이렇게 어쩌고 해도 이 시대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관료들이 부정을 저지르거나 이 로테이션 또는 선발 임용 과정을 누군가가 잘못 악용하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검증된 대신들, 당신은 도평이 사사였고 우리가 잘 알게 되는 이제 의정부죠. 나중에는 의정부로 바뀌는 이 대신들이 이 체제 유지 관리를 총괄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좀 이거 뭐 독재 아니야 이러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아니었던 시절에는 사실 이 방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신들이 양심적으로 관할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정도전이 뭐 신권론 이런 오해를 받는데 태종하고 싸웠던 건 여기서 왕이 하는 역할과 대신이 하는 역할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과잉으로 확장되면서 왕권론, 신권론 논쟁이 나왔는데 그건 제가 다음번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검증된 대신들이 이 체제를 유지 관료해야 된다. 즉 뭐랄까 엄선된 엘리트?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어떤 철인? 하여간 탁월한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이 최종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건 어떤 체제든 중세 체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도 달라지진 않아요. 아무리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인간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정도전의 대신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이제 설명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제도. 지난번에 과거제 말씀드렸지만 과거제는 학교를 통한 교육과 등용 보장 체계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꼭 로스쿨처럼 과거에 합격하면 결국 관료까지 간다. 어떤 관료가 되느냐가 문제일 뿐이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실제 조선의 관료제는 과거에 합격을 해도 관료 후보자가 되는 것에 불과하고 임명되려면 인사 청거를 거쳐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사실 엄청난 사람이 누락되고 과거제가 뭐 신분 상승시키고 뭐 무슨 사법고 절대 아니에요. 요즘 사법고시랑 정말 다릅니다. 그 다음에 더 대담한 정책을 쓰는데 수전품관과 수계제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수계라는 것은 왕을 호위한다는 것인데 이 수계가 꼭 무력으로 호위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문관이든 비서관이든 뭐 하여간 왕을 보필하고 비서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수계라는 것은 이제 경호 들어가니까 지방 사족을 대거 뽑아가지고 서울 주민으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뭐 무력은 없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왕을 보호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뭐랄까 로마식으로 말하면 왕을 보호하는 어떤 시민 군단이라고 할까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돼서 땅을 주고 서울에 와서 살려면 비용이 필요하니까 땅을 주고 뽑아 올려서 서울 주민으로 만들고 이 사람들은 어쨌든 왕을 숨이게 한 거기 때문에 관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관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뽑아서 관료로 채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사족들을 또 관료가 등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급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관료 임명의 천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인사천거권을 6품관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6품관 이상으로 확대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전국 수령이 인재 천거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수령이 지방에서 뛰어난 애가 있으면 인재로 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를 보지 않았어도 또는 과거 급제하고 벼슬을 못 받은 사람이든 과거를 급제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천거가 돼서 올바르면 그 사람 받아서
관료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령이 지방을 통제하는 데도 막강한 권한이 되죠. 왜? 그 사람이 인재 청구권을 가졌으니까 그 지방 사족들이 열심히 협력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소위 국가가 요구하는 인재관에 스스로를 맞추게 되죠. 사실 수령의 권력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도전 조준이 숙청되고 나서, 제가 그냥 말이 귀찮으니까 정도전이 숙청되고 나서라고 얘기할게요. 그 말을 정도전이 다 했다라는 말로만 이해하지 말아주세요. 잘 알고 있듯이 과거 급제와 등용을 분리시킵니다. 급제했다고 벼슬 얻는 게 아니고 천거를 받아서 그 인사 담당관한테 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관이 천거하거나 공신 가문이라든가 음서로 관품이 있다거나 집안이 좋다거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전품관으로 불러들였던 사람들 다 해체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수전품관제는 이제 조선시대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아주 중요했던 수령이 인재를 청구하는 것, 3품 이상이 3인씩 청구하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수령 중에서 3품 이상관이 있긴 한데 실제 뭐 전체 수령의 10분의 1도 안 되니까 완전히 축소되어 버리는 거죠. 아, 저도 사실 강연할 때는 이렇게 막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앉아서 하려니까 정말 걱정되네요. 졸릴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말이 잘 안 나오고 언제 한번 독자 만남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그 몇 분 이렇게 함께 모아놓고 강연하고 녹화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문득 드는데요. 뭐 가능하면 그런 것도 한번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면 좀 아쉽죠. 야, 지방 전국 지방 사족을 공병한 기회를 줘서 불러들이고 기회를 확대하고 로테이션 시켰으면 조선의 정치 제도나 관료제가 훨씬 건전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정도전이 숙청되지 않고 원전의 법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어땠을까? 일단 이것이 논리적으로 봐서는 이상적이고 건전한 체제를 지향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목표부터를 내 집단의 이익을 챙겨야 돼 라고 하는 것보다 전체의 어떤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지향했다는 건 훌륭한 것이죠.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들어요. 예를 들어 조선 중기 되면 아무리, 그러니까 정도전이 죽고 나서 이제 과거제나 어떤 인사제도가 축소되긴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닫은 건 아니었거든요. 지방 이런 어떤 큰 이상은 벌어진 게 아니라 문을 조였던 것뿐이에요. 조금씩 로테이션 되게 했죠. 그러나 시행이 지나다 보면 어쨌든 로테이션 되고 관료가 늘어난 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료 후보군이 확장되면서 당쟁, 나중엔 세도정치, 즉 정계의 극심화 혼란을 초래하게 되죠. 만약 원전이 시행되었다면 이게 공정하게 로테이션이 되었을까? 아니면 오히려 붕당이 먼저 일어났을까? 이런 것도 사실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정한 로테이션이 되는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관료가 정치적 특권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회 경제적 특권까지 보유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정말 한 시간에 모든 걸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경제 체제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조선은 이 분배 경제예요. 조선의 생산물이 거의 다 관료 행정망을 통해서 수도로 와서 관료들에게 제분됩니다.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물자의 어떤 이용에 관료군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자기 친인척에 관료가 없으면요 당장 종이 사고 붓 쓰고 뭐 정말 기본적인 생활, 약, 하여간 이런 것에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단지 관료의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이 돼야겠다는 마음으로 관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정치가가 되겠다는 관료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이 달라져요. 이것은 정도전도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이처럼 사회경제적 특권까지 가져가고 말 그대로 삶이 달라지고 입는 옷이 달라지는데 아무리 공정하게 돌리고 로테이션을 한다고 해도 관료군이 확대되면 더 큰 분쟁이 벌어지고 그 이권을 놓고 싸움이 나면서 공정한 로테이션이 가능해졌을까. 조선 건국을 했을 때 어떤 기존 정치권을 확 물갈이하는 의미는 있었겠지만
그 물갈이한다고 해도 뭐 한 세대 지나면 우리가 지금도 보지만 권력에 들어가면 사람 똑같아요. 그 별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결국 사실 조선시대 제일 문제는 관료의 부패 또는 어떤 뭐랄까 뭐 유가적 이념에서 관료 중시 사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인재들이 상고금이나 기타 사회 다른 영역에서 활동할 기회나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즉 농민으로 살던가 관료가 돼서 정치, 사회, 경제, 사법적 특권을 가져가던가 이렇게 되니까 성우 이익이 말했던 것처럼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고 경쟁이 과도해지면 부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경제적 권한이 관료군, 국가에 집중되었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지 관료제의 로테이션이라는 게 정말 그 정도로 큰 어떤 역사를 바꿨을까 하는 부분은 저도 의문입니다. 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지방통치로 들어가는데 수령의 통치적 재량을 인정한다는 것이 정도전의 굉장히 특징입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즘 우리 사회에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수령이 가서 그 지역의 문제를 재량껏 해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목표를 두고 방법은 재량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령이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자칫하면 수령이 독재를 하거나 더 큰 부정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백성의 고발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고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수령이 열심히 일하고 뭔가 자기 재량을 확대해서 복지부동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면 유인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령은 출신을 불문하고 예를 들어 과거급제자든 뭐 군인 출신이든 관청의 서리 출신이든 간에 실적을 보고 실적 본위에 승진을 한다. 이게 이제 정도진이 구사했던 경위관 순환제입니다. 이런 식의 유인책과 견제책을 주면서 수령의 통치적 영향을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태종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재량을 최소화하고 규정과 형식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나갑니다. 우리 사회에서 늘 하는 얘기죠, 형식. 근데 이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면요. 흉년이 들어서 구제를 했어요. 수령이 구제를 했는데 어떤 수령은 100호를 구제를 했어요. 어떤 수령은 큰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500호를 구제를 했어요. 이렇게 실적이 올라가면 500이 100을 이겨요. 퍼센테이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잘 안 돼요, 실제로 해보면. 너 그 동네에서 공부 열심히 시켜서 과거급제 몇 명 시켰어? 저 100명 시켰습니다. 너는? 5명이요. 이거 비율을 잘못 들었네. 100명씩 안 나오는데. 5명 급제 시켰습니다. 너는? 저는 1명이요. 5명짜리가 대우받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본인의 역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보직에 어느 군현을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막 달라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백 있고 뭐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은 좋은 군현에 가서 잘하고 어디로 뚝 떨어지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뚝 떨어지면 내가 여기서 잘해봤자 뭐 하겠어. 그래서 그냥 시간 때우는 걸로 바뀌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가지고 나중에 또 방법을 쓰긴 써요. 그 얘기까지는 제가 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뭔가 형식과 규정에 간다 이런 게 생기죠.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수령들이 꽤 많은 수령들이 복지부동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 모르느냐? 알죠.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사실은 이게 수령의 출신 불문으로 실적 본위에 승진을 시킨다는 제도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엘리트 위주로 그러니까 뽑을 때도 엘리트 위주로 승진시킬 때도 엘리트 위주로 이런 좋게 말해서 엘리트고 나쁘게 말하면 능력과 백을 보유한 사람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정말 집안만 보고 백만 보진 않아요. 아무튼 뭐 그런 사람들이 가게 되니까 포기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수령의 중에서 경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람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3분의 2가 놀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백성의 고발권도 인정하지 않고 부민고소금지법이라고 해서 백성의 고발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은 관료가 관료에서 제도를 통해 잡아낸다. 백성의 고발권을 주지 않는다. 네가 알아서 적당히 잘해라. 이런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관 자원과 외관 자원이 분리되게 돼요. 가서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은 파견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죠. 저 보직에 가는 사람은 승진이야.
이 보직으로 가는 사람은 그냥 너 여기서 있다가 퇴직하라는 소리야. 이게 딱 정해지니까요. 그래서 세종이 나중에 강제 경호관 순환제를 만듭니다. 어떻게든 저기 열심히 하게 만들려고 강제로 이제 돌리는데, 그렇다고 해도 포기한 3분의 2는 승진의 욕구도 못 가지게 되니까, 이거는 정도전의 경위관 순환제, 네가 잘하면 얼마든지 경쟁을 이겨서 경관이 될 수 있다가 아니고, 경관은 자원은 고정됐는데 니들 여기만 있지 말고 지방에 나가서 좀 열심히 하다가 들어와라, 이런 식의 경위관 순환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또 옆까지 여론과 편법과 뭐 수단을 통해서 이 체제가 그럭저럭 유지는 됩니다. 이렇게 수령의 재량권을 인정하다 보니까 지방사회에서의 권력구도가 수령과 사족, 평민의 삼각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수령은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사족은 승진, 그러니까 수령의 추천권을 바라고 수령한테 협조하면서 국가정책에 협조해야 되고, 평민들도 고발권도 있고 뭐 저기 자기도 어떻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의 삼각균형이 만들어지게 되죠. 아, 그러나 이제 부민고소 금지법 시행하고 수령의 청구권도 거의 박탈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령과 사족이 적당히 서로 봐주면서, 이걸 권익분배형이라고 그러는데 꼭 너무 나쁘게만은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엔 다 그랬거든요. 적당한 부정, 도를 지나치지 않는 뭐 그런 거. 요즘 우리가 보는 건 좀 다른데요. 옛날 이거까지 설명은 좀 어려운데, 한 옛날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부정은 아닌데, 아무튼 적당히 이해하고 양해하면서 관행을 따라 살아가자, 이런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이 되죠. 근데 이게 현대인들이 들으면 야 이건 무슨 뭐 정말 엉망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정도로 엉망은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정도전과 이 태종 때의 그 관료제의 형상을 보자면 이상과 현실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도전의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제도를 평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 그러나 정도전은 정말 이상적이고 민중을 위했고 이렇게 됐으면 정말 부정도 없고 훨씬 우수한 관료제가 왔을 것이고, 태종 이후는 완전히 타락해서 그냥 이권쟁탈전이 되고 뭐 민중을 무시하고 지방 사족들로 나눠먹기,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태종의 방식도 정도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고, 결국 지배층의 권력이 집중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상 관료가 많으면 이게 정말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요들을 가지고 잘 통제하면서 조금씩 빨아들이지, 저기 지방사적을 흡수해서 이 체제를 유지해 가자라는 방식이었다. 꼭 어느 게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 장단점은 확실하고 우리가 아쉬워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이다 이렇게 볼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되게 태종을 변호하는 것 같은데, 저도 논문 주제가 정도전이고 정도전의 개혁의 이상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사람인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도전 조준을 띄우다 보니까, 조준도 안 띄웠죠, 정도전만 띄우다 보니까 한쪽은 그냥 악이고 저것 때문에 해일 조선 됐다 이런 식으로는 받아들이지 마시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조선의 어떤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조선의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도전 조준의 방안과 태종 이후의 방안에 대해서 이제 관료제와 지방통치라는 차원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또 이게 파급효과를 일으켜서 여러가지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하나하나 다음 조선의 제도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좀 좋아 보이는 제도이든 나빠 보이는 제도이든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틀은 바꾸지 못한다. 근본적인 틀 안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생기고 생기는 문제점이 다른데, 그것을 또 어떤 입장에서 풀어가느냐라는 방식으로 사회는 진화하게 된다. 우리가 이상적인 것을 가지고 비판하기만 해서는 사회 운영 방식을 알 수가 없고, 실제로는 그 운영 방식을 만들어 가다가 그게 한계 부닥치면 또 이제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면서 사회는 발전해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사회경제, 왕권론, 신권론, 여러분이 좀 더 궁금해하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